네, 안녕하세요. 변정원입니다. 저는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최신 게임들도 좋지만 왠지 그런 도트 게임들, 예전 8비트 게임의 느낌을 내는 이런 게임들도 좋아합니다. 추억이 좀 많아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다빈치 리졸브에서 도트 게임의 느낌의 이런 그래픽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정말 매우 간단하게 바로 이런 8비트 옛날 느낌의 폰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효과, 이 타이틀을 좀 만들어 둘까 합니다. 먼저 영어와 달리 한글의 도트 폰트는 많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상업적 이용에 허용된 폰트는 이 둥근 목골이라는 폰트가 대표적인데요. 예전에 이 PC 통신을 좀 즐겨 하셨던 분들, 뭐 나우누리 하이테 하셨던 분들께는 좀 익숙한 폰트일 겁니다. 둥근 목골을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OTF보다는 TTF 파일을 설치하시는 게 작업하실 땐더 편하실 거예요.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오른쪽 클릭, 설치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만 드리고 바로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일단 배경으로 깔 이미지안을 넣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합니다. 한글로 둥근 목골 텍스트가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만약에 텍스트 플러스라면 아마 영어로 둥근 목골을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원하는 텍스트를 넣으면 저는 이렇게 타이틀처럼 넣어봤는데요. 이렇게 네모네모한 약간 8비트 게임스러운 폰트가 추가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스트로크에서 테두리를 또 드롭 쉐도우 메뉴에서 이렇게 그림자까지 살짝 넣어주면 정말 약간 게임 같은 느낌의 자막 타이틀이 완성됐죠? 이제 게임 스타트라는 느낌으로 자막을 깜빡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디오 탭으로 가셔서 여기 오퍼시티 메뉴가 있어요. 여기 키프레임을 활성화한 다음에 처음에는 100, 그리고 좀 뒤로 가서는 0, 다시 뒤에는 100, 그 다음에는 0,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타이틀이 완성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8비트 게임 영상 만들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가 달라서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도전해보세요.